잭 에컬드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그 약방 및 자파점인 이 에컬드 드러그의 사장입니다. 그는 미국 내에 1700개 연쇄점을 갖고 있는데 그 본점이 플로리다에 있다고 합니다. 그가 어느 날 찰스 콜슨 박사와 함께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 찰스 콜슨 박사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닉슨 대통령 당시에 정책 보좌관으로 있다가 닉슨이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되면서 이 사람도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을 믿고 born again, 거듭난 크리스찬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일생을 교도소 선교에 헌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찰스 콜슨 박사를 잭 에컬드가 만나서 이제 함께 여행을 하다가 너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야,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변화되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구나. 참 감동을 받았는데 특히 찰스 콜슨이 썼던 Loving God, 하나님 사랑이라는 책을 읽고 깊은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크리스찬이 됩니다. 특히 그 말씀 중에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에 큰 감화를 받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함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이제 에컬드는 자신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다음 날 바로 미국 내에 있는 자신의 모든 연쇄점에서 도색 잡지, 포르노 잡지, 그 플레이보이, 펜트하우스를 판매하지 말라고 전격적으로 지시를 내리네. 깜짝 놀란 것은 총지배인입니다. 사장님, 그 두 종류의 잡지가 우리 판매대에서 제일 많이 파는 연간 300만 달러 이상을 우리가 수입을 얻게 되는데 그 입금을 내는 잡지를 팔지 말라니 무슨 말입니까? 그러나 에컬드는 즉시 1700개 연쇄점에서 도색 잡지를 없앴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체인들도 설득을 해나갔습니다. 그 체인의 회장을 만나 설득하고 그래서 불과 2년 사이에 미국 내 1만 1천 점포에서 모든 도색 잡지가, 포르노 잡지가 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한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일어나는 삶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임하는 성령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심령에 임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명령한 거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 받으면 권능을 받습니다. 디나미스, 핵폭탄 같은 파워풀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죄인이 의인으로 변화되고 땅의 것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늘의 것을 입습니다. 육의 것을 추구하던 사람들이 영의 것을 추구하고 사모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요하라. 주님의 명령대로 120문도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때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불의 혀같이 많은 성령의 능력을 받고 교회가 탄생하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돌아오는 거예요. 안전병이 일으키고 5,000명이 돌아옵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이 베드로 설교 들으려고 몰려오는 겁니다.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여도 병든 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초유의 기적의 역사가 예루살렘에 일어납니다. 계집종 앞에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던 그 비겁한 베드로가 예수님은 구주시다. 예수는 부활하셨다. 그걸 외치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기까지 충성하는 사람이 됩니다. 교회를 탄생시키시고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교회를 통해 세상을 새롭게 회복시키는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진리대로 살아갈 힘도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게 만들고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게 만드는 그 넘치는 성령의 능력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세 가지 역사가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하는지 살펴보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성령은 오셔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은 우리 인간이 연약한 진토로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안다는 거죠. 시편 103편 13절에 보면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임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이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로 만들어졌음을 기억하시미로라.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를 건방초인적인 인물로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성을 그대로 두시고 우리 곁에 돕는 겁니다. 그 성령은 파라클레토서 곁에 와서 돕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도록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가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돕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문제를 놓고 우리가 쩔쩔매고 있을 때 성령님이 오셔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로 기억됩니다. 대구 가면 동촌이라는 데가 있는데 아버지는 저를 꼭 데려가서 배에 태우고 작은 보트에 노를 저어서 쭉 가는데 그때 그 아버지가 그렇게 위대하게 보일 수가 없어요. 노를 저으면 쑥쑥 가는 거예요. 강 저편에 도착해서 이제 다시 또 돌아올 때 아버지 내가 한번 해볼게요. 되게 쉽게 보여요 아버지가 하니까. 그래서 한번 해보겠다고 나섰지만 아버지가 너는 아직 힘이 미치지 못하니까 고생만 할 거야. 아니 나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때를 쓰니까 넘겨주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걸 잡고 아무리 당겨도 배가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 제자리에서 빙빙빙빙 돌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자존심에 아버지 못하겠으니 도와주세요 말도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아시고 그 큰 손으로 고사리 같은 제 손 위에 톡 덮더니 착 당기니까 쭉쭉 나가는 거예요. 아, 희한하게 나가는 거예요. 나도 힘을 썼지만 그게 내 힘으로 가지 않는 거잖아요. 아버지 힘으로 가는 거예요. 그 꼭 내가 내 힘으로 가는 것 같이 착각하는 거예요. 강근에 도착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를 번쩍 들여다가 그냥 밑에 세워놓고 야 우리 아들 성규 최고야. 네가 오늘 노를 지어가지고 강 이쪽에서 저쪽으로 왔어. 우리 가문에 장군 났어 장군 났어. 난 진짜 내가 한 줄 알았어요. 여러분 세월이 지나보니 그것이 바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이해하는데 너무나 너무나 좋은 사건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진리대로 살 능력이 없으므로 진리대로 살도록 거룩하게 살도록 육신의 정욕과 마귀 온갖 유혹을 이기면서 복음 전할 힘, 십자가의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우리 곁에 오신 분이 성령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예수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가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가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이끌어 십자가로 이끌어서 회개케 하십니다.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이 나그네 인생길 가는 동안 천국 갈 때까지 바른 길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특히 성령님은 우리를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데 기도를 우리가 잘 못하잖아요. 나는 바르게 한다 싶어도 하나님 보실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속에 성령님이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방향을 잡아주시고 중보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이기적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 오셔서 오늘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느니라. 27절에 보면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했어요. 성령님은 우리 기도를 도우시고 절박한 상황 속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손이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고 간증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영국의 윌리엄 문이라고 하는 천재 대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생은 너무너무 머리는 좋은데 그게 나쁜 길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예, 나쁜 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사고가 나서 두 눈을 다 잃어버리고 맹인이 됩니다. 그는 깊은 절망 속에 살 소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왜 하필 납니까? 하고 막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는데 어느 날 한순간 그의 마음속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와 같은 맹인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으냐? 너 눈 잃어보니까 얼마나 답답하냐? 네 그 좋은 머리 가지고 그 눈 잃어버린 맹인들 위해 한번 살아보지 않겠니? 아주 잔잔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눈물을 쏟으면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또 맹인들 위해서 전생을 살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윌리엄 문은 자기가 실명하기 전에 거리에서 보았던 맹인들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 윌리엄 문이 맹인들을 위한 점자를 연구합니다. 저분들 글을 읽게 하기 위해 점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점자를 만든, 소위 문 타이프라고 하는 것을 발명했는데, 그것이 바로 500종류의 방언으로 전 세계 많은 맹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가장 큰 공헌은 무엇보다 맹인들을 위해 성경을 점자로 만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윌리엄 문 때문에 모든 맹인들이, 시각장애우들이 전부 다 점자로 성경을 다 읽게 된다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 부르짖던 한 청년의 기도가 전 세계 수많은 시각장애인들에게 광명을 주는 위대한 축복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절박한 상황 속에 처했을 때,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앞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체험케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미국을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아무리 사방을 둘러봐도 출구가 없는 미국이 170조 달러의 빚을 지고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계속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합니다. 당자가 아버지께로 가면 거기 온갖 좋은 것이 있듯이 미국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미스바의 회개운동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거기 미국의 영광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을 걷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하늘 아버지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하늘 아버지 얼굴을 구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회복의 역사, 고치시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덴마크가 지금은 세계 선진국이요 최고의 복지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150년 전만 해도 명분 없는 전쟁을 영국과 하다가 그냥 폐화가 되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나가 죽습니다. 나라는 고아와 과부들이 길길을 헤매는 황무한 땅이 되는 거예요. 땅은 황폐하고 나라는 경제가 무너지고 빚더미 올라서게 생겼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런투비 목사가 삼회를 외쳤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라 사랑. 이 그런투비 목사가 국회의 서당에 서서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 고운 옷을 벗어 강구의 방석이 깔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갑시다. 막 눈물로 외치니까 거기 있던 국회의원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들을 수가 없어 너무 가슴이 뜨거워져서 모두 옆으로 나와 그 통로에 세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큰 손이 역사하여 지금의 덴마크, 세계 사람들이 찾기를 원하는 선진국으로 이뤄놓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역사도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이 미국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기도를 도우십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부르짖는 기도에는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큰 손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생에 일어나는 모든 작고 큰 사건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지나온 일들을 생각해보면요, 에베네셀 하나님이에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장래를 내다보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장래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여호와 니시 반드시 승리케 하시고 원수들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고 내 잔이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일생에 슬픈 일, 기쁜 일,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우리가 갈라놓지만 결국에 가서는 해피엔딩으로 끝날 때, 아, 그 나쁜 사람도, 내 인생의 장애물 같은 그 사람도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 가시같이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도록 내 영이 살도록 만드신 하나님이 보낸 천사구나, 그걸 깨닫고 감사하는 날이 옵니다. 지금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을 놓고 미리 감사할 때 큰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해결되고 아 감사합니다, 이건 작은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눈에 축복인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멸망의 길이 있고, 우리들의 눈에 불행인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축복의 길이 있습니다. 미국 역사에 해충의 재해로 남부 일대의 목화가 전멸된 적이 있습니다. 1895년 바구미라고 하는 벌레가 번져서 엘라베마에서 텍사스까지 소위
카튼 벨트, 목화 일대, 목화 지대가 완전히 전멸한 거예요. 그러나 남부의 농민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 땅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생계수단인 이 목화가 다 전멸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우리가 바구미에게 칠 수 없다. 그리고 일어나서 종류를 바꾼 거예요. 목화를 심으면 계속 바구미가 깔아먹으니까 종류를 바꿔서 옥수수 심고 감자 심고 땅콩 심고 이 낙하산 땅콩을 심었는데 그로부터 불과 20년 후인 1919년에 세계 최대의 땅콩 산지가 된 거예요. 목화를 올린 수입보다 수배나 많은 번영과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엘라베마주 엔터프라이즈 마을은 세계 땅콩 수도란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마을 사람들은 법원 앞에 바구미 벌레의 큰 동상을 세워놓고 우리에게 번영과 축복을 가져다 준 바구미 벌레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써놨대요. 여러분, 비록 자연의 재해로 그 땅은 저주의 땅같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난 농민들의 신앙으로 그 저주의 땅이 마침내 축복의 땅으로 바뀐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세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 떨어지는 법이 없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복도 있지만 막으시는 복도 있다. 그거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복도 있지만 뺏어가는 복도 있다는 거예요. 고치는 복도 있지만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느니라 질병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어요. 근데 그 병상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 영적인 은혜 받고 나면 빼앗겼던 육신도 건강도 물질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욕 23장 10절을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했어요. 우리 인생길을 하나님 사랑으로 인도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세요. 이 사람 저 사람 나에게는요 힘들게 어렵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연단을 통해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로 우리를 연단해서 멋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멋있는 신자로 만든다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면 그 하나님은 멋있는 하나님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미리 감사하고 먹구름이 지난 후에 비바람 지난 후에 맑은 태양이 나올 때 감사합니다 하지 말고 이 먹구름 비바람 속에서도 그 위에 있는 태양을 미리 바라보고 감사하는 큰 믿음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령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이루게 하시는 분입니다. 자,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29절 30절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향한 최종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외모뿐 아니라 내면의 인격까지도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성령님이 맡으신 거예요. 빌립보 3장 21절에 보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케 하시리라 믿으시면 아멘하세요. 지난 4월 26일 시카고에서 열린 희귀 동전 경매에서 1913년에 만들어진 자유의 여신 두상, 자유의 여신 그 머리상이 있죠. 이게 5센트짜리 동전에 새겨져 있는데 이것을 경매했는데 이게 317만 2,500달러의 경매가 됐어요. 5센트짜리 이 동전이 317만 2,500달러에 경매됐다고요. 이 동전은 마이어스라는 사람이 가져간 것인데 자기 어머니한테 물려받았대요. 그 어머니 대해서 이 동전이 당시에 미국 전역에 다섯 개만 딱 만들어졌는데 다른 건 없어지고 이 한 개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이 동전을 감정사에게 어머니가 맡겼더니 이건 가짜입니다. 감정사의 잘못으로 위조품 판정이 난 거예요. 그렇지만 그 딸에게 물려주면서 이것은 진품이 아닌 위조품이다. 그러니까 그 딸이 그걸 버리지 않고 엄마가 준 유품이라 해서 서랍 속에 40년 동안 넣어놨다가 끄집어내가지고 그 감정사에게 맡겨봤더니 이건 진품이다. 경매해가지고 317만 달러가 넘는 엄청난 돈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금 5센트짜리처럼 여겨지고 때로는 위조품처럼 취급받아 무시당해도 인내하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 마침내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주의 어령 천상의 소리로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예수님 곁에 왕같은 제상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신부로 진품신자로 서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해와 같이 하늘에서 빛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기독학생의 서클의 회장을 맡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지도교수님이 박병령 교수님이라는 분인데 미술과에 이분이 국전 초대작가예요. 국전 초대작가는 대단한 명성이 있는 분입니다. 실력도 뛰어난 분, 조각을 잘 하시는데 어느 날 교수님 방에 들렀더니 박군 저것 좀 보게, 저게 뭐같이 보이나? 제가 보니까 그 교수님 방 한 구석에 무슨 나무 둥치가 있는데 조각을 조금 했어요. 보니까 곰이, 곰 같은 형상인데 뭘 돌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곰이 돌 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했더니 씩 웃으면서 한 달 후에 오게, 한 달 후에 갔더니 10번 어머니가 아기를, 귀여운 아기를 안고 있는 그 눈동자가 아기 눈동자를 막 맞추고 있는데 그렇게 그것도 니스칠을 내가 반짝반짝 빛나게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한 달 전에 제가 봤던 곰이 돌 들고 있는 형상이 바로 이렇게 된 거예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태하시리라는 것도 이와 같은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서 그 형편없던 나무가 이렇게 아름답게 됐습니까? 했더니 교수님께서 앞산에 약수들어 이렇게 가다가 그게 사람들이 약수들어 가는 길목에 나무 둥치가 떠내려왔어요. 산에서. 그게 사람 가는 길목을 막고 이 사람 저 사람 가는 길에 방해가 되고 사람들이 이를 발로 차고 저리 발로 차면서 이걸 누가 치워주지 않나 이게 가는 길을 매일같이 막고 방해한다고 말이지 툴툴거리고 천덕꾸러기가 돼 무식거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교수님이 그걸 딱 보는 순간에 그 속에서 멋있는 작품을 생각해낸 겁니다. 저거 갖고 가서 내가 작품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사람들 시켜서 청년들 시켜가지고 이제 자기 차 뒤에 실어서 갖고 온 거예요. 한 달 전에 봤을 때는 조각을 조금 하니까 이게 곰이 돌 들고 낸 형상인데 한 달이 지나면서 그 끌로 정으로 쪼고 깎고 따듬으면서 멋있는 모자상이 탄생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조각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여러분 끌을 가지고 정을 가지고 쪼고 깎고 조각칼로 깎을 때 얼마나 아픕니까?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로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집어넣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연단했어요. 멋있는 그리스도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기에 하나님께서 조각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버려진 나무둥지처럼 사람들의 발에 이리저리 채이던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던 죄인들이었어요. 쓸모없는 죄인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려고 천국 백성 삼으시려고 창세전에 택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면서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나를 예정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 조건이 없어요. 나를 택할 때 아무런 조건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택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행위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은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이 땅에 살아있을 때 부르신 거예요. 사무엘은 어릴 때, 사울은 젊은 시절 다메섹에서 십자가상에 달린 강도는 죽기 직전에 이 땅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을 때 반드시 부르요. 육신을 떠나버리면 절대 부름이 없습니다. 택한 백성은 반드시 이 땅에서 부르시고 불러서 예수 믿게 하시고 그리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데 택하셨은즉 부르시고 부르셨은즉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셨은즉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하셨느니라는 과거형이에요. 하실 것이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요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은 한번 택했다 하면 반드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나그네 시기를 가는 동안 성령으로 지켜주시고 마침내 천국에 당당하게 들어가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택했고 하나님의 플랜 속에 우리가 들어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열심은 천국 들어가도록 의롭게 되도록 이루시고야 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유명한 신학자 와필드는 끊어질 수 없는 네 개의 고리로 만든 구원의 황금 체인이다 그랬어. 우리가 어쩌다 예수 믿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발에 걸린 축구공 같이 어쩌다 걸려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철저하게 계획해 놓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감정이 너무 기뻤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했다 했습니다. 과거형을 쓰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너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사실을 확신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는 분이, 감사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피곤한 여러분을 일으켜 하나님 예배 장소로 밀어붙이신 분이 누구냐? 성령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나그네 인생길에서 예수 믿게 하시고 죄인의 옷을 벗겨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은 의의 옷을 입혀 아름다운 신부로 예수님 곁에 탁 세워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참으로 의지해야 될 분이 예수님. 예수님 의지하면 우리 인생의 영광이 결코 시들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십자가로 이끌어 나가시고 거기서 회개케 하시고 예수의 피로 씻어 정결케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우리 기도를 도우시고 중보기도에 힘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성령님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이루시며 마침내 주님 앞에 영화롭게 세우시는 성령님을 따라 그 넘치는 역사를 따라 언제나 감사하며 찬양하는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